2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빨간 약향기, 토니버리 티트 발매기. 어머나.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정말 많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이템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품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립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립 제품 중에 가장 트렌디하다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틴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루부텍 립스틱도 휘황찬란하고 정말 자주 등장했던 또 하나의 브랜드가 바로 세르주 루텐입니다. 크리스찬 루텐과는 또 다른 의미로 패키지가 어마무시한,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의 질은 진짜 좋았던 세상에서 제일 비싼 틴트는 바로 세르주 루텐에서 나온 틴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르주 루텐이 한국에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는 안 가봤지만 ssg.com에서 정식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87,500원. 한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면 토니모리의 3,800원짜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를 2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토니모리 틴트 하나씩 계속 산다고 해도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요. 87,500원짜리 세르주 루텐 세상에서 제일 비싼 틴트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비쌀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세르주 루텐 틴트의 정식 명칭은 앙크레플레 워터 립 컬러입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있고 안 붙어있는 게 있죠? ssg.com에서 제가 처음 구매를 했는데 3번과 4번 컬러가 영원히 품절이었습니다. 1번이랑 5번만 있고 나머지 컬러는 제가 몇 달 이상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품번은 ssg.com에서 판매 중인 색상이라서 여기 주의사항이라는 한국 판매사에서 붙인 것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이 3번, 4번이 세르주 루텐을 취급하고 있는 일본 도쿄 긴자의 시세이도 본점에서 제가 이 3, 4번을 구해 와버렸습니다. 상자 뒷면도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거, 이거는 ssg.com에서 산 거 이렇게 다릅니다. 2번은 도저히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세르주 루텐의 제품 디자인 정책이 굉장히 독특하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이섀도우는 요런 패키지였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블러셔는 요런 패키지였고, 과연 이번에도 세르주 루텐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케이스를 내보였을지. 짜잔. 오잉. 블러셔나 파운데이션보다는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 감각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로고라든지 뭐 음각이라든지 인쇄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패키지 자체로 승부한다. 하지만 오, 굉장히 튼튼해진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유리일까? 일본에서 사온 제품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한국에서는 법률로 화장품의 사용기간을 패키지에 적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개봉 후 24개월 동안 사용하시라. 일본어 버전엔 성분 표시가 있네요. 전성분이라고는 안 써있지만 여튼 성분 대략 읽어보면은 물, 솔비톨, 에탄올, 비지, 수소화 칼륨, 메탈린산 나트륨, 히알루론산 나트륨, 글리세린, 글루코시룰, 헤스페리신. 모르겠고, 메탈린산 나트륨, 페녹시 에탄올. 아, 요거는 약간 알레르기 성분 아니었나? 적색 227호, 황색 4호, 청색 2호.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 열어봤습니다. 몇 번 품 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는 오로지 엉덩이에만 있습니다. 숫자로 승부한다. 1, 3, 4, 5.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어 설명이 없습니다. 영어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 세르주 루텐 워터 립 컬러. 투명한 젤 타입 립 컬러로 오래 지속되고 자연스러운 입술. 히알루론산 성분이 입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립 with 상쾌한 느낌과 촉촉한 느낌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시다. 지금 까지 봤던 세르주 루텐 케이스 중에서 가장 뭔가 제대로 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열어보면은 어허!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한쪽, 이쪽은 보통 립글로스 바르는 어플리케이터들처럼 좀 뽀송뽀송한 타입으로 돼 있고, 이쪽은 이제 덧발라서 촉촉한 느낌을 내일 때 사용하는 매끈매끈한 실리콘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와우! 물! 타입 틴트인데 투명하게 바르면 이렇게 바를 수 있고, 좀 겹쳐서 바르면 이렇게 짙은 색까지 낼 수 있는 라즈베리 색인 것 같네요. 1번은 이런 거 은근 입술 위에다가 바르면 되게 예쁜데 피 물든 그런 느낌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쎄해. 설명서에서 얘기했던 리프레싱 효과가 이런 건가? 상쾌한 느낌과 촉촉한 느낌. 쿨링감이랄까 딱
따끔따끔함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발색은 진짜 투명하게 됐나. 제 입술에선 굉장히 보라색 같네요. 그리고 정말 정말 얇게 발색이 됩니다. 지금 요 정도 발색을 올렸을 때 뭔가 미끌미끌한 게 있어 입술 위에. 근데 토니모리 틴트 바른 느낌인데 토니모리 틴트도 완전 물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몰캉몰캉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완전 그건데? 이런 포도포도한 입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맛! 맛! 써! 오! 와, 립 제품에서 이런 맛 처음이야. 이건 혀에 닿는 게 너무나 고통인데 떨떠름한 느낌과 쓴 느낌이 같이 와요, 혀에. 오, 야, 너무했다. 87,000원. 한국에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나와서 일본에서 구해야 했던 3, 4번 써보겠습니다. 파격적인 색일 거가 예상됩니다. 그래, 이런 느낌인 거지. 3번이 까만색!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까만색! 아, 이래서 한국 소비자들이 아 요거는 조금 어떻게 써 요렇게 생각할까봐 런칭 때 잠깐 좀 풀었다가 더 이상 안 내시나봐요. 아하, 그 이유를 알겠죠. 이런 색깔이면은 투명한 까만색. 어머나! 옷이랑 깔맞춤이네? 블랙립 제가 좋아하죠. 할로윈용이다. 갑자기 분위기 전설의 고향. 까만색을 레드립 위에다가 겹쳐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근데 제형상 물틴트라서 토니모리 물틴트 같은 그런 물틴트라서 다른 립 위에다가 겹쳐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건 아예 스며드는 착색하는 걸로 이런 색이니까. 세르주르텐에서 되게 황당한 컬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 이 브랜드가 왜 이런 색깔들을 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르주르텐의 작품 화집이거든요. 주문을 했습니다. 굳이 봐도 뭔가 으스스하죠? 자, 이런 립 컬러, 이런 눈화장, 이 컬러 연관성 있죠? 이 책에 실린 룩들에 대한 세르주르텐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이 폰트는 뭐 일그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냉미녀라기보다는 약간 관 속에서 살아나온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느낌의 룩들이 많습니다. 초반에는 으스스하다가 중간 가면은 조금 다른 분위기도 나오겠지 했는데 끝까지 그래, 끝까지 다, 끝까지 다. 이게 컬러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이 아니고 이런 미적 감각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정말 드물긴 하지. 이걸 보니까 이런 색깔들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할로윈 메이크업 다 나왔죠? 4번 컬러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색상일지. 설마? 설마? 아하! 이런 보라색! 와, 정말 뭔가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 이 색깔이군요. 제가 갖고 있던 캔메이크의 까만색 립글로즈라든지 아니면 어퓨 윤짜미 콜라보로 나왔던 립 글리터라든지는 까만색이었는데 핑크로 좀 변하는 그런 건데 짤없이 그냥 까맣고 짤없이 그냥 보라색이다. 자, 4번 컬러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 트렌드가 매트한 라커, 매트 틴트, 좀 촉촉해요 틴트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내고 있는데 왜 굳이 물틴트를 냈을까? 요즘 세상에. 그리고 저 화집에서도 전부 다 립스틱 바르고 있더만. 마지막 5번, 얘는 한국 정발 컬러였습니다. 어? 아, 요즘 핫하다는 그 동생님. 그렇군, 이런 분위기란 말이군. 어, 어떡해. 입술 안쪽으로 들어갈 때마다 써! 혀가 고통스러워. 고동색이네요. 이건 빼봐. 고동색, 고동색. 얼굴에 그나마 잘 붙는 건 1번, 5번이네. 그래서 SSL.com에 얘네밖에 없었네. 한국에서 바잉하신 분들 똑똑하시네.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번 싹 바르면 이 얼굴에 쫙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마른 티슈로 일단 얇게 바른 부분 써! 오! 뭐 지속력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이 착색이 마른 휴지로는 안 지워져요. 클렌징 티슈로는 올 나름 강력. 오, 강력한 틴트를 만들기로 유명한 페리페라에서 만든 틴트 리무버. 잘 문질문질해서 녹여서 클렌징 티슈로 지우면 아, 리무버를 써야 지워지는. 자, 87,000원짜리 4개를 샀으면 35만원어치다 이게. 이걸 산 김에 얘네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냥 까만색인 요 3번 틴트를. 입술 안쪽만 빨갛게 남는 그런 현상 있잖아요. 얘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입술 안쪽만 이렇게 얘도 남았죠. 매드매트 립 18번 딥 크랜베리를 브러쉬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안색이 좀 나빠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다크다크한 레드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크다크한 립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밥 먹을 때도 이 착색은 남아있는 거예요. 다크다크가 아예 착색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글로스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사용했을 때보다는 지속력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세르주르텐의 87,500원짜리 틴트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르주르텐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이템들, 블러셔는 정말로 너무나 감동이었고, 세르주르텐의 다른 제품들 뭐 파우더랑 파운데이션 써봤을 때 진짜 좋았고, 근데 이 틴트는 제가 지금까지 세르주르텐에서 사봤던 것 중에 가장 좀 실망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색깔도 와 대박, 너무나 내 얼굴에 찰떡이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색들이고, 이런 보라색, 까만색 같은 저처럼 해괴망측한 색깔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틴트로 이런 제품이 나왔다라는 게 좀 신선한 것 같기도 한데, 포장욕을 부른다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맛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향. 빨간 약 향기. 빨간 약 냄새가 납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이 영상을 화면 오른쪽에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세르주르텐 매대가 생각보다 세르주르텐 굉장히 비싼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조그맣고, 제가 이전에 세르주르텐 엄청 비싼 크림 파데를 써봤는데 너무 좋은데 색깔이 저랑 안 맞아가지고 다른 색상 있나 했더니 색상도 몇 개 없어요. 본점인데 거의 유일하다 싶은 세르주르텐 메이크업 라인의 매장에서도 되게 품절된 컬러도 많고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브랜드인 것 같아요.